안녕하십니까. 참 존경하는 인천지부 회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더욱더 고맙습니다. 참으로 2015년도 한해 동안 참 우리 산업은, 우리 개안업은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는 참 어렵습니다. 어찌됐든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 구하신 덕으로 지금 우리 업계의 국내인 과제를 참 오늘도 아침 9시부터 SPS 그룹 삼일식품하고 상무하고 상생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을 합의했고, 일정 부분 100% 아니지만 일정 부분 방향을 찾았고, 그 다음에 적합업종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풀몬 CJ 오뚜기는 아마 조만간 상생안이 나와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100%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내가 할 수 있는,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, 우리 협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서 아마 조만간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아까 또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상황에서 지금 식품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지금 시합체에서 양계협회, 유통협회,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풀몬, CJ, 오뚜기, 대상, 뭐 CJ가 세 군데가 있고 등등해서 12군데 대기업하고 오늘 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, 하여튼 유통협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알리고 현실에 맞게끔 풀어서 아마 지금 현재는 생산일자 부분도 어필이 되고 있고, 또 오퍼라 문제도 정리되는 부분에서 이번 14일날 최종 안이 나와서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까도 지금 저 때문에 아마 오늘 식사 행사가 좀 늦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참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후배들의 버팀목, 꿈과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저 마지막 남은 임기를 다 열심히 할 것이고요.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여기 모신 인천지부 회원분들은 또 우리 업계의 희망이며 또 저의 희망입니다. 저는 여러분들 믿고 여러분들과 약속했던, 성의간에 약속했던 것들을 지킬 것이고, 명예로운 퇴진과 아름다운 패턴 터치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정말 오늘 한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. 특히나 새로운 집행부, 또 인천지구는 명예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창문위원님들 등등 이원장님 등등에서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. 하여튼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아쉽지만 여러분들의 힘을 얻고 저는 또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과 약속된 것을 다 지켜내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또 많이 도와주십시오. 또 우리 새로운 이종아 우리 지부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회장님.